야, 보스가 누적된다. 야, 보스 누적되네 이거. 조졌다. 살려줘! 살려줘!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 넥스트 페스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소울스톤 서바이버스라는 게임입니다. 뱀파이어 서바이버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요즘에 이런 게임 좀 많이 보이네요. 아니 근데 인터페이스 왜 이렇게 모바일 게임 틱하냐? 이거 모바일에도 출시할 예정인 건가? 바바리안 캐릭터가 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것도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언락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군요. 그냥 일반 전투로 맛을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첫 번째 맵 해보죠. 얘가 이렇게 자동 공격한다. 뱀파이어 서바이버랑 확실히 비슷하네요, 형식이. 그죠? 저건 뭐지? 터지나? 저거? 아닌데? 아, 재료템 떨구는 거구나. 이건 닿는다고 바로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네요. 공격 모션이 다 들어와야지 그때 맞나봐. 효과 영역이 증가합니다. 이거? 이거 좀 넓어졌나? 넓어진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늘리면 맵 전체를 휘두르지 않을까? L, B를 누르면은 어, 회피가 있네 이거? 특이하다. 어, 확실히 공격 속도가 있어 애들이. 허리의 줄기, 조준하는 방향으로 직선상으로 적을 관통하는 얼음 투사체를 발사하여 330의 피해를 입히고 느려짐을 적용합니다. 허리의 줄기 가보자 그래. 자, 이제 내가 이렇게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먼데로 가보자, 먼데로. 난 못 지나간다. 뭐야, 이게 맵이 끝이 있어? 야, 맵에 끝이 있어, 이거! 이건 뭐지? HP 회복인가? 어, 회복 맞네. 역병을 옮기는 알렉시, 진짜 보스가 나타났네. 우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저 뭐야? 어? 아야! 야! 야! 잠깐만, 자, 이 회피 뭐지? 아, 이거 그래, 회피를 써야 돼. 아, 무서워. 애들, 왜 이래? 어? 아니, 애들 너무 무섭게 오는데요? 장판 딜 쏠쏠하다! 뭐야, 이거? 뭐야, 보스 잡았어? 그럼 뭐지? 어? 보스를 잡으면 주변에 있는 경험치도를 전부 다 빨아들이나봐요? 아니 또 레벨업했어? 아니 또 레벨업! 아니 언제까지 레벨업을 해? 아니 이거 스킬만 찍는데 지금 어? 실제 플레이 타임보다 스킬 정하는데 더 오랜 시간을 쏟는 것 같은데? 아! 제발 그만해! 어? 어? 액티브 스킬 지금 슬롯 다 찬 거 아니야? 대체할 스킬을 선택해주세요. 아, 대체가 되는구나! 아,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그럼 그냥 레벨업을 한번 버리는 셈이네. 좀 아깝다, 그거. 아, 근데 액티브 스킬, 패시브 파워업으로 선택 대체가 있네요? 어, 액티브를 포기하고 다른 걸 쓸 수 있네. 잘한다. 아니, 이거 게임이 너무 쉬운걸? 막 퍼주잖아. 레벨업도 완전 잘 되고. 범위효과, 에픽파워, 영역 스킬 타입 모두의 범위의 개수가 추가 40%만큼 증가? 에이? 야, 범위 넓어진 거 봐. 이게 맞아요, 밸런스가? 에이? 쌍방울? 어, 근데 나 HP가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많이 맞았지? 야, 다른 맵으로 가자. 이거 안 되겠다. HP 여깄다. 회복 30. 위험하네. 나 언제 이렇게 받고 있었냐? 얼음의 아바트 골르메스 제거. 왔다. 어메이징. 잠시만요. 아, 이 스킬이 너무 화려해서 이게 내 공격인지 쟤네 공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살려줘! 이게 뭐야? 아, 이 얼음 조각들이 지금 날 공격하고 있네. 아, 나 한 대 맞았어. 아니, 내가 이동속도가 느려졌어요. 어, 풀렸다. 이동속도 증가했다. 오메! 으아! 이거 회피 쿨타임이 꽤 길어가지고, 으아! 진짜 잘 써야 돼. 방금처럼. 진짜 필요한 경우에만. 지금 내가 이동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조졌다! 이거 한 대라도 맞으면은 갑자기 이동속도 감소 걸려가지고 굉장히 게임이 위험해져요. 제발 형.
형! 야 미친! 아! 아 맞았어. 범위 너무 넓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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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아이고, 힘다. 아니 이게 확실히 액션성이 엄청나네. 이게 직접 컨트롤도 그냥 단순히 움직이고 막 뭐 아이템 조합을 맞춰야 되고 이런 거보다 피지컬이 많이 필요해요. 스킬 조합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니 뭐야, 바로 보스 나왔어 또? 이번에 역병이야? 와, 나 몇 번 도냐? 젠시전 확률 너무 높아가지고 막 계속 도네. 이건 뭐지? 아, 이거 보스 물리치고 나온 핵이구나. 오, 그럼 나 이제 주변에 있는 돌들 전부 다 흡수하는 거야? 그러네. 레벨업을 몇 번 해야 되냐? 감도 안 잡혀. 어? 생각보다 레벨업 많이 안 하네? 나 경험치 이제 엄청 많이 필요한가 봐. 어? 아래쪽에 회복의 돌 있다고 표시가 뜨네요? 얘 되게 친절하다 게임. 내가 피가 없으니까 회복돌 위치까지 알려줘. 아, 야,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선택했던 스킬들 왼쪽 아래 반투명하게 보이네. 이거 보스를 빨리 못 잡으면 다음 보스가 그냥 나오나 본데? 그러면 이제 보스가 점점 쌓이는 거야? 진짜 큰일 났는데. 아! 어, 야! 어떤 자폭병이 나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자폭했어. 아,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아, 야, 야, 여! 나 방어력 안 올렸으면은 지금 피 엄청 달았겠다. 아니, 방어력 올리는 것도 중요하네. 피가 좀 덜 달아. 야! 보스가 누적된다! 야, 보스 누적되네, 이거! 조졌다! 살려줘! 살려줘! 아! 나 이제 웬만한 경험치 돌로 레벨업도 안 돼. 기왕 이렇게 된 거, 더 오래 버틸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재료템 먹어, 재료. 이거 결국에는 재료템 노가다라고. 보스 그딴 거는 그냥 오랫동안 살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더 안 나오나? 돌이 없네. 안 보이네. 야, 잡몹들도 이제 다 거의 다 보스급이야! 안 녹아, 애들이! 야, 미친! 야, 진짜 게임 미쳤나봐. 우와! 아, 이게 액티브 스킬 조합을 진작에 잘 했었어야 됐는데, 좀 찍어놓은 스킬들이 많아가지고 포기를 못하게. 아, 뒤질 뻔했다. 살려주세요. 귀여워. 다행히 폭파병들은 HP가 엄청 낮아요. 자폭하기 전에 잡을 수는 있어. 너무 가깝지만 않으면 말이지. 아, 느려졌다. 쪼졌다 이거. 게임 끝났다. 아니다. 멀쩡해졌다. 괜찮다. 뭔 소리지? 와, 야 이거. 야, 야, 보스한테 맞네. 우와, 야, 얼냐격, 느냐격, 리스케까 봤대. 아우, 야, 길 한번 잘못 들었다. 이게 무슨? 와, 보스 구경 한번 하려고 했다가 진짜. 와, 하늘나라 구경할 뻔했네. 있니? 아파. 체력 회복 돌 이제 안 나오나? 체력 회복 돌이 지금 피가 2밖에 안 나왔는데 표시가 안 뜨는 거 보니까 안 나오나 봐요. 아! 아, 빙판에 스쳐가지고 죽었어. 에, 되게 재밌다. 게임 괜찮네. 맘마메야. 뭐 해볼까? 마법사 해볼까? 아, 불마법사네. 플레임으로서 이거 못 참죠. 자, 마법사로도 한판 해보죠. 여긴 했으니까 그러면은 달 조그의 동굴 가보도록 하죠. 관통 불꽃 하시네요. 그리고 대상에게 화염 데미지, 도트 딜이 들어가요.
이번에 불계열로 싹 다 통일해서 가보자. 아, 왜 또 불만 안 나와? 아, 액티브 스킬 불 좀 나와라. 어, 불줄기 나왔다. 아니, 너무 구린데? 화염 계열들 다 왜 이렇게 구려요? 보스 나왔다. 아야, 중독 영역 밟으니까 바로 딜 들어오네. 잡았다! 먹어! 야! 유성우! 오, 유성우. 좋아, 개꿀 스킬. 불길의 파도. 우와. 역시 시원시원하구만. 화염벽. 내가 이것만을 기다렸다. 이제 진정한 화염솔사가 되어가고 있군요. 와, 야, 미쳤다. 으아! 아프다. 행복해져. 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니, 그래도 애들 잘 죽고 있기는 하네요, 그 와중에. 죽어줘. 보스야, 너 피 얼마 안 남았잖아. 오케이, 좋았다. 이 오른쪽 위에 목표가 굉장히 조그맣게 적혀있는데, 적혀있는데, 저거 다 달성하면 클리어인가? 안녕하세요. 보스 나왔다, 보스 나왔다. 아니, 미친놈들이 이거. 이, 맞아, 이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경험치도 봐라, 이거. 슥슥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아야야야. 아, 이 자폭병들이 어디서 이렇게 자꾸 튀어나와. 보스 나왔다, 보스 나왔다. 어딨어, 보스.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보인다. 아, 잠깐만, 자폭병들 계속 나 때리는데, 이거?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누나, 형! 저에게 힘을 주세요! 보스 누적 안 되고 있죠? 빨리 죽어봐, 보스야. 잘 가고. 또 나왔다. 네 번째 보스. 와, 이번에는 근데 피 진짜 많다. 아까 바바리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죠, 지금? 와, 이거 뭐야? 잘 죽는다. 우와, 방금 뭐야? 오, 올 클리어 했어! 대박! 와, 깨지는 이펙트 완전 화려해. 우와, 내가 바로 불꽃술사. 짜자잔. 쉣! 야, 재밌네. 와, 한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몰입해서 플레이했네요. 인터페이스가 좀 구려서 그렇지 정말 갓겜입니다. 다른 맵은 지금 여러분들이 스팀에서 넥스트 패스트로 이 데모 버전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도록 하죠. 소울스톤 서바이버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단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